아니 우리 저 손준호 씨가 집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껴요. 그 오늘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 준호야, 아니, 예, 예, 예. 그냥 해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예. 준호야, 그냥 해. 뭐 어때? 사실 소율 씨하고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소율 씨가 민낯을 아직 그 대단한 거야. 네, 오픈을 안 했어요. 아직도요? 사랑이. 네, 네, 네.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제 생리 현상도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그렇게도 안 두고 방금 안 했어요. 이거 뭔가 이제 소율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모두에게 그런 줄 알고 있었죠 저는. 방송에서 소율 씨가 말하기를 주한이한테는 아 그래 그때 얘기했었어. 네, 방구를 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는 아들한테만. 네, 저는 전혀 상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소외감 느낀다. 그래가지고 셋이 같이 있었거든요. 소율 씨는 부엌에 저는 주한이하고 거실에.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아, 너 앞에서 엄마가 방구 끼냐? 했더니 딱 이 얘기를 하니까 소율 씨가 딱 듣는 거예요. 주한이가 바로 얘기를 안 해주고 엄마를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괜찮아 얘기해봐. 자기들끼리 교감하는 거. 그래서 괜찮아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소윤 씨 거기서 이제 또 하지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좀 턱구나. 소윤 씨는 뭐야? 껍데기야? 아니 뭐야? 뭐냐고? 아, 저는 모르겠어. 껍데기 잘 모르겠네요. 어떤 존재인 거야? 어,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는 이제 들어본 건 들어보긴 했어요. 소윤 씨가 이제 뭐 임신했을 때 약간 어쩔 수 없을 때 그때는 이게 새어 나오니까. 네, 그리고 소윤 씨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먼저 잠들었을 때 가끔 이제 무의식에서 나오지. 그럼 이제 제가 깼을 때 소윤 씨한테 여보. 당신은 어째 잘 때 방구 끼던데 이런 거 못 하니까 대외적으로는 아직 소연 씨가 트지 않았다. 그건 특이한 거죠. 아 그럼. 그래서 민낯도 아직 전이고. 그러면 자 주무실 때 어떻게 하길래 민낯을 못 보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30분 동안 소등을 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렇지. 만약 어둡게 하고 이게 지우고 난 다음에 소등하는 거지. 아니 항상 먼저 주무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저런 거 아니야? 아니면 저런 거 아니야? 다른 분이 들어오지 않아? 대역이 대역. 방구를 참을 수 있는 대역이 들어오시네. 잠든 생각지만. 소등하고 잔다고 쳐봐요. 예. 아침에. 예. 아침에. 항상 먼저 일어났어요. 와. 밤에 만약에 같이 밖에서 공연을 하고 왔으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분장도 있고. 그럴 때면 거실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그때 제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에요. 네. 야. 와 진짜. 아침에 잠결에 이제 옆에 누구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이따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벌써 일어나가지고 와 이건 노력이에요 아침하고 진짜로. 있고 진짜 노력이다. 자다가 예를 들어 모기가 갑자기 있다거나 불을 중간에 켜야 될 상황이 그때 이제 바로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요? 정말 진짜 대단하신 거 같아. 진짜 대단한 거 처음에는 약간 변경처럼 계속 가리고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결혼했는데 왜 뭐 주한이도 났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고 싶다고. 그래. 저희 장모님이 그러세요. 장모님 저 장인어른한테도 그러시고. 평생. 그러니까 이게 저도 들어가면은 자연스러운 거죠. 나는 무조건 밤에 몰래 회 시켰어. 유세윤이라면. 유세윤이라면. 지켜주시니까. 지금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아 이건 나에 대한 사랑이구나. 준호가 죽거나 이혼해 이제 끝나. 그러니까 그냥 가. 네. 네.